내일 단이랑 호캉스 갈 거여가지고 필요한 거 사봤어요. 이거는 그 분유 케이스. 이제 그냥 지퍼백에다가 담아 다녔는데 불편해가지고 그냥 얘를 샀고, 이거는 휴대용 분유 포트예요. 그 집에서 쓰는 거를 가져갈까 하다가 괜히 깨트리고 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거를 사봤어요. 앞으로 또 어디 갈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접혔을 때는 이 정도 부피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아기 짐 1박 할 것만 이만큼 꽉 찼어요. 저희 애기가 잘 앉아있는 범퍼 의자랑 내복, 실내복 좀 챙겼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튜브, 목튜브도 하나 챙겨봤고요. 거기서 바를 크림 로션 같은 거 챙기고, 이거는 접병세제 소량 따로 챙겨봤고, 치발기, 그리고 밤기저귀, 낮기저귀, 넉넉히, 턱받이, 거기 침대에 깔 이불, 이거는 목욕수건하고 수면조끼, 이거는 휴대용 분유포트. 확실히 접으니까 부피가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회용 접병들, 쓰레기 버릴 때 필요할 것 같은 봉투들. 이거는 저희 애기가 잘때요큰 수건을 이렇게 베개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 잘못 자가지고 챙겨놓았고, 휴대용 분유 케이스에 분유 소분해서 담아놓은 거. 일단 요렇게. 그리고 장난감이랑 백색 소음기는 출발 직전에 담아서 가져가려고요. 앉아있어?
지금입니다. 다니야, 괜찮아졌어? 같이 갔다 왔어? 응. 아기가 자는 틈을 타서 시그니엘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아기를 위한 서비스 말씀드릴게요. 유모차 대여가 가능해가지고 유모차를 대여를 했고요. 아기 침대도 대여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케 아기 침대 대여를 해서 지금 다니 자고 있고 아기 베개하고 이런 좀 두툼한 이불도 같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애기는 지금 이제 이불은 덮고 자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기용 타월도 따로 이렇게 두 장 제공이 됐고 이렇게 아기 로션 같아요. 스킨 로션, 바디 로션 이렇게 두 개 제공이 됐고 또 물도 한 병 따로 제공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유모차가 대여가 된다고 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쓰던 유모차랑 다르니까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민한 아기면 대여 서비스를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큰 가습 겸용 공청기도 제공이 돼요. 좀 씻어야겠다.
전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별 말씀을 아이고 잘해. 오.